자, 이번에는 근무 시간 구하기입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 시간을 구하고, 이 경우에는 오전 휴식이 10시부터 10시 40분 10분간입니다. 또 점심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오후 휴식이 더 있어요. 석식, 저녁, 또 야식, 심야근로 0시부터 0시 30분까지 근로시간을 구해가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구하는 함수입니다. 수식입니다. 자, 근로시간 if, f, o, 땡땡이면 땡땡. 뭔 얘기냐, 퇴근시간이 비어있으면 퇴근시간을 빈공백으로 구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근에서 출근까지를 빼는데 16시, 저녁 4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냥 바로 빼버리면 근로시간이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두 퇴근시간 값이 그 다음날이면 1로 나온다는 얘기죠. 1이 뭐냐, 하루를 1로 봅니다. 1로 넘겨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빼기하면 돼요. 퇴근 마이너스 출근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바로 나옵니다. 이거. 그런데 문제는 요거죠.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모드 함수를 써가지고 야간 근로 했네 안 했네 따지는 거죠. 중식이나 뭐 휴식 빼줘야 되니까. 일단 GO 근로시간 이제 뺀 게 요겁니다. 제하지 않은 퇴근해서 출근 시간 뺀 거 그냥 그대로 여기서 마이너스 요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지금 주윤발의 경우입니다. 그걸 엔터하고 엔터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근로시간에서 1시간 20분을 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1시간 20분이 나왔느냐. 8시 30분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어요. 주윤발의 경우에는 10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근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식 해당되잖아요. 여기서 이 출근 퇴근으로 볼 때 오후 휴식 13시 30분부터 15시 이것도 해당되죠. 이게 얼마냐, 1시간 20분입니다. 1시간 20분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L5부터 L9 여기입니다. 이거. 여기 전체와 여기 전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출근이 이거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게 더 커야 되겠죠. 이 시간들이. 만약에 출근이 11시라면 이거 해당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입니다. M5부터 M9 요게 M. 이게 무슨 얘기냐. F5가 E5보다 작다. N은 뭐냐면 요 숫자입니다. 요거. 0 아니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만약에 크면 플러스 F5 요걸 해주고, 하루를 넘기느냐 안 넘기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F5라는 퇴근 시간이잖아요. 요게 이제 더 크느냐 안 크느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커지겠죠. 이렇게 여기는 어떤 결과, 1입니다 1, 0이 아니고 크다는 얘기죠. 여기 퇴근 시간에다가 하루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더한 값보다 이게 크냐 작냐 따져서 두 개의 조건에 다 일치하면 요거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것은 요 값이 F가 이렇게 나옵니다. 0.05 나오거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16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어요. 그럼 근로시간은 아까 14시간을 구했는데, 그럼 여기서도 이걸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휴게시간이나 중식, 석식시간을 보시겠습니다. 이 6이 더 크느냐? 이 만약에 F가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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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 트루. 이 경우에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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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 석식과 야식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만 트루이거든요. 석식과 야식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요 봤을 때 F군 누르면 트루 트루 전부 트루입니다. 여러분, 썸 프로덕트 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열 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수식 입력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동시에 누르면 수식 양 끝에 등괄호가 생겨가지고 배열로 인식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썸 프로덕트 함수 쓰면 여기 입력된 인수를 배열로 인식하니까 배열 값으로 나타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음을 갈 수 있는데 곱하기가 아니고 엔드입니다. 엔드. 그리고 오버는 플러스입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16시 아침 6시에 퇴근한 사람의 경우에 이 두 개의 조건이 엔드니까 두 개 다 이렇게 맞느냐 보시겠습니다. 0001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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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이 두 개가 해당된다. 결국은 이 두 개만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 1시간 30분입니다. 두 개가. 그렇죠? 그랬을 때 14시에서 근로시간 1시간 30분을 빼면 12시간 30분이다. 이런 얘기죠. 근로시간을 구해서 실 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 자,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